류은지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해진 이번엔 뭐 오래 기다렸는데요. 카브로 홍보람 윌리엄스 나와서 봤습니다. 5초 남았는데요. 먼 거리 던집니다. 윌리엄스 클린샷입니다. 4득점째 올리는 데스티니 윌리엄스. 지금 정확히 맞는 패턴은 아니었잖아요. 네, 예. 김정은 선수가 볼을 달라고 했는데 좀 본인이 해결했습니다. 노현지 이경은에게 나와서 봤습니다. 서덜랜드 던집니다. 두 점 통과합니다. 서덜랜드 선수도 미들슛에 또 장기가 있는 선수거든요. 네. 이것도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지금 저 위치에서 던진 지역이 본인에게 굉장히 편한 지역이거든요. 네. 마무리하지 못하는 김정은 리바운드 블랙이 잡아줍니다. 36대 29, 7점 차. 노현지 블랙 왼쪽 한채진 크게 반대로 나옵니다. 이경은 바로 던졌습니다. 석점 클린샷 이경은. 지금 블랙 선수 또 서덜랜드 선수가 인사이드로 수비자를 끌고 들어가줬기 때문에 또 이경훈 선수에게 찬스가 나왔고 또 이경훈 선수가 잘 마무리해줬네요. 자, 3쿼터에 다시 또 KDB 생명이 추격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석점 오늘 3개째 43%. 오늘 외곽 지원 확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윌리엄스 가까이 몸 부딪히면서 두 점 흔들렸고요. 수비가 됐네요. KDB 생명. 골밑에, 골 밑에서의 플레이 있어서. 골밑 속공 해결합니다. 샨테 블랙. 네, 모처럼 속공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KDB 생명이 얼마 만에 보여주는 속공 플레이인지 모르겠네요. 네. 두 점 차까지 추격하는 KDB 생명. 36대 34입니다. 자, 우리는 이 쿼터 계속 지배를 하진 못하고 있어요. 뚫렸는데요. 블락을 시도합니다. 다시 한번. 자, 듀빌러는 어천화. KDB 생명이 좋아진 부분이 저렇게 뚫렸을 때. 네. 블랙 선수는 전혀 헬프로 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서덜랜드 선수가 볼의 타이밍을 잘 읽고 있다가 네. 헬프를 잘 나와줬네요. 저희 두 개 준비합니다. 어천화. 오늘 3득점. 득점은 좀 저조해요. 한채진과 노현지 선수가 개인 반칙 3개 관리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KDB 생명. 자, 어천화의 득점이 나오면서 점수 다시 넉점 찹니다. 38대 34. 넘어오는 이경은 한채진에게. 자, 지금도 공을 배합했습니다. 한채진 뒤쪽으로 박해진이 김정은에게 연결 카운트 인사이드 석점 날아갑니다. 통과합니다. 본인이 스틸하고 본인이 석점까지 마무리하는 박해진 선수입니다. 네. 박해진 선수의 활동량을 보면 정말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네. 달려주고 있습니다. 팀의 세 번째 석점이고요. 서덜랜드가 두 점 마무리해줍니다. 아직까지